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내부적인 시장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밖에 쪽의 흐름이 좀 어떤가도 살펴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본 쪽도 4%대의 하락,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 이 종목도 글쎄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견조하다고는 하지만 오늘 1, 2%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도 4점, 현재 6% 정도의 약세로 182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은 외국인들이 8천억이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선물 쪽에서 4,500억의 매도가, 4,500계약의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매수 우위가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하게 좀 잡히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선물 시장 이제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 계속 될 텐데요. 지금 현재 3월물은 245선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잠시 후는 이제 사, 어, 이제 이제 6월물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여기서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증권가의 시각들, 이것은 바로 두 분의 이야기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서상영 팀장 함께 하시고요. 김세연 연구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일단 아침장에 좀잘 버티나 했더니, 뭐, 10시 기준이면 누구 때문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4% 넘는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어요. 예, 오늘 시장 정리해보죠. 네, 오늘도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4.8% 정도 하락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악화가 지속되면서, 특히 미국의 감염자 수가 또 급증하는 등, 또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의 국민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그런 여행을 모두 폐쇄시키겠다, 뭐 중단시키겠다 그러면서 시장에 약간 쇼크를 준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발표에 대한 그런 쇼크,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합해져서 지금은 다시 그 오후장에 그 반등폭이 살짝 보이기도 했는데 아직은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831선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좀 악재들이 좀 같이 한꺼번에 겹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 만기라는 점도 대단히 좀 부담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을 좀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오늘 실망이 좀더 컸던 거는 제가 10시 정도에 더 크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중에서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웠을까요? 다. 일단은 장 초반에 이게 어제 미국 증시 급락 요인들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거의 5% 6% 가까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 출발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그 이후에도 일단은 트럼프 발언이 없었으면 일단 22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성 내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이지만 그 3월물하고 6월물하고 스프레드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은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왔었기 때문에 수급 또한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은 좀 제한된 가운데 왔다 갔다. 그러다가 10시를 앞두고 매수가 살짝 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발언을 딱 하자마자 우리 유럽 30일간 봉쇄, 미국에서 유럽 가는 거 차단하고 유럽에서 미국 들어오는 거 차단. 아니, 보통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그 저녁 9시니까 저녁 9시에 발표할 거야. 그리고 뭐 다들 뭐 주목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슈는
감기에 불과 독감에 불과하니까 뭐 영향이 별로 없지만 그래 너희들 공포감이 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중요한 거 발표할게. 그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트럼프 발언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그 다음에 2009년도였죠. 2009년도 4월 달에 그 신종플루 나오고 나서 4월, 그리고 나서 쭉 갑자기 급증을 하니까 10월 달에 오바마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썼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좀 대책이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랬는데 유럽을 봉쇄한다네. 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 우리 미국은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최고야. 우리 뭐 잘할 수 있고 지금 너희들이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이거 금융위기 아니니까 괜찮아. 그리고 근데 안심을 하지 않은 시장. 그리고 민주당이 민주당 예. 쪽에서 그 관세율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는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 그렇게 되면 3천억 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유동성이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미국 재정 쪽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려가 변동성이 오래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금과 관련된 세금 말씀하시는 그쵸? 거예요? 급여세. 예, 예, 급여세. 급여세 그 규모가 한 3천억 불 정도 되는데 네. 그만큼을 안 걷는다? 그럼 소비가 급증하니까 상당히 좋죠. 근데 미국 국가 재정 자체에서는 상당히 부담되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 있습니다. 아, 내가 의회에 긴급으로 그거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빨리 의회 통과시켜줘. 그럼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또 의회 탓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를 너무 뭐 공포감하게 만드는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펼치고 있다. 그다음에 파월이 금리를 빨리빨리 안 내려서 이거 문제다. 네, 민주당이 계속 내가 하는 일을 막고 있다. 뭐 휴가가 지금 휴가 갈 때냐, 쉴 때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단 하나도 안 나오고 물론 이제 나온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네네. 치면 중소기업 중에 아주 대출 해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나오긴 했었지만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실망 메모리에 갑자기 쏟아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두두두 빠지고 다시 빠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부양정책 발표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사이트가 발동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때쯤 돼가지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게 저녁 12시니까 그때쯤 발표된 게 1300건 1310건 10건 정도 있으니까 그 전날 1100건이었으니까 1000건 정도였으니까 한 300건 정도 증가한 거죠. 이게 여전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전날 400건 증가의 거에 비하면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좀 있고 좋은 것만 찾으면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줬지만 영향력은 크지가 않죠. 근데 결국은 트럼프는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거 그다음에 국민 건강 다 필요 없고 자기 재선 이게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바마 헬스케어 이 문제가 좀 부각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도나 이슈가 네, 불거질 네, 수 있죠. 네. 보통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때 재선에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잡을 안 새길 거예요. 그러면서 남탓을 무조건 만들어 놔야죠. 적을 만들어 놔야 나로 이제 쏠린 흐름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실망 매물이 초래되면서 하락은 했지만 결국 가는 거는 각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재무부가 또 그 세금 납세를 연기했잖아요. 이것도 한 2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내는 거긴 하지만 뭐 그다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들. 그다음에 연준의 그 유동성 공급 그다음에 EU의 250억 유로,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호주, 일본, 그다음에 뭐 독일 곳곳에서 그 온건한 통화 정책은 뭐 물론이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 심리에 의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러한 정부의 부양 정책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사실 시장은 그것보다는 아직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안 나온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자꾸 여기저기 차트를 좀 모아봐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각국의 세계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향 조정됐고,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 지금 6% 미만,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기존, 이게 그 전 작년 성장률, 이게 두 번째가 원래 그 예상했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새롭게 다들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두 번째 차트는 뭐냐면, 이건 각국의 제조업 생산. 지금 다들 이제 이런,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네네. 나중에 좀 더 밀리면 좀 밀리겠죠. 이거 다 공장이 멈춘 상황에서 서비스업. 중국은 서비스업은 완전히 망가졌죠. 네. 더 나아가서 국제유가 급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폭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드일드.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계속 최상 추정치 갔다가 살짝 요즘 들어서 소폭 반등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 전반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주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보통 2009년도 그때 신종플루 때 보면 각국 정부가 부양정책에서, 그때 금융위기 다음이었으니까, 직후였으니까,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정책 쓰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막 엄청나게 퍼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고 국제 뭐 경제 자체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 신용플루 때 우리 지금 고민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신용플루가 지금보다 더 많거든요. 100만 건 이상 되고 2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으니까 지금보다 더 우려가 더 컸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마스크도 안 쓰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았고, 각, 뭐, 각국 간의 이제 폐쇄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주가 지수는 별로 영향이 없었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차이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 과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로 또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흐름인 거예요. 근데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각국 정부의 부양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실망감을 가졌던 것들이 좀 있었지만, 이런 흐름이 좀 완화되면, 결국 이제 오늘 저녁에 ECB가 조금은 부양정책을 좀 강하게 내놓으면 시장은 다시 이 공포감에서 이제 그쪽 부양정책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시장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도 뭐 계속 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를 돌려놓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일단 코스피가 조금 시세로 회복하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마이너스권에 5%대 마이너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